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4월 21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자,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전격적으로 미국 하원이 지난 몇 달 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모색이 있었겠죠. 그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 총액이 약 900억 달러고 우크라이나로 가는 돈만 약 610억 달러에 달하는 그것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어요. 네. 그래서 뭐 상원 표결이 남아 있지. 상원에서 결정이 남아 있지만 이거는 뭐 될 가능성이 거의 높아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통과가 됐다는 것은 공화당 측에서의 지원 지지가 있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있었는데 결국은 다시 살아났어요. 예, 미국 국회의원들 예전에 발언 소개드린 게 있는데 어쨌거나 방산업체와 관련된 일들은 결국에는 그들이 유리한 쪽으로 결판이 난다. 그게 워싱턴이 돌아가는 방식이다. 아, 그런 말을 예전에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역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렇게 살아난 이유, 이제 이유하고 이제 향후 전망 그리고 한반도의 영향, 바이든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드는 생각을 좀 말씀드려볼까 해요. 예. 자, 이게 이제 통과됐다는 AP 통신의 이제 보도죠. 이제 상원이 남았는데 지금 하원이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돈은 지금 미국의 비전 천문학적인 수준이고, 예전만큼 특히나 이제 러시아의 경제 제재, 또 중국의 부상, 그리고 브릭스권이 형성이 되면서 비달러, 달러가 아닌 금액으로 국제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미국이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자, 미국이 돈을 아무리 찍어내더라도 그게 되게 값어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채권이 나오면 그거를 이게 빨아들여야 되거든요. 빨아들여서 물동량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 그게 예전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채권도 잘 안 팔리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구조적인 위기는 심하죠. 거기에 사실은 엄청난 수준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뭐 우리 돈으로 80조, 뭐 130조 정도 되죠. 90조 원이 900억 달러니까 130조 원, 120, 30조 원 되는 빚을 더 낸다고 해서 그게 달라질 건 없어요. 예. 그렇지만 그런 게 모이면 어느 순간에 가는 거죠. 임계치에 도달하거나 국제 여건이 출렁거리게 되면.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뭐 우리 돈은 130조 원 더 돈을 찍어낸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예, 당연히 선거를 앞둔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한테 유리한 모든 것을 다 작동시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이제 문제는, 고민거리는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통과가 됐다는 건데, 공화당 측에서 분위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이걸 해주자고. 결과적으로 지난 몇 달의 고민 끝에. 그리고 트럼프도 트럼프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내가 대통령이 당선인만 되더라도 취임하기 전에 우크라이나를 끝낼 수 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애매했는데 지금 보도 내용을 봤을 때는 지금 공화당 출신의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이죠. 여기가 총대를 메고 민주당 손을 들어준 거예요. 예. 이게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지금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미국 방산업체들의 하원 의원들에 대한 로비. 예. 자, 그리고 바이든도 지난번 텍사스에 가서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때 무기 제작 회사에 가서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돈의 상당 부분 아마 우크라이나로 가는 한 80조 중에 한 30-40조,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그 정도 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 미국 내에 들어간다. 우크라이나에 퍼주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연설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예. 방산업체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미국의 하원 의원은 이제 2년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네오콘과 관련된 정치 세력과 관련된 것이 방산업체잖아요. 미국의 패권을 유지시키는 축이잖아요. 거기에 영향력은 막강하다.
자, 그것 때문에 미국이 노쇠해지고 있다고 이야기가 하는 거죠. 미국의 민주주의가 많이 망가지고 있는 거죠.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돼서 자기가 지역구에서 대표를 뽑는 하원 의원이 그걸 실어 날라서 국정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뭐 법을 입법 과정을 통해서 아니면 정부를 견제하는 걸 통해서 그 과정이 엄청나게 끈이 얇아졌다. 예, 투표는 그들이 하지만 실제 그들 주무르는 것은 특히 방산업체. 예, 그 외에 뭐 IT 업계 같은 게 있지만 사실은 방산업체가 영향을 많이 미치죠, 전통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여러분도 들어보신 바가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결국 거기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즉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 120조까지 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20, 30조의 돈이 들어가면은 그중에 한 절반가량은 그냥 국내 경기 활성용으로 활성화시키는 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지금 뭐 국민 개개인당 뭐 돈을 주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미국이 택한 방식은 뭐냐? 방산업체에 다 몰아주자는 거예요. 빚을 냈어. 예. 그리고 그걸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미국은 그 정도 차원의 약간 우리말로 하면 장난치 정도는 거의 무비판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안보 이런 거하고 덧붙여지면 더더욱 그렇죠. 미국의 여론은 우리보다 훨씬 덜 예민합니다. 깊이감도 살짝 떨어지고. 그래서 하원 의장이 결국 트럼프의 분위기를 인지하고 미국 내 산적한 그큰 돈을 쓸수 있는 산적한 다른 문제가 많이 뭐 소위 말해 국경 문제 같은 거죠. 남쪽에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힘에 결국엔 끌려갔다. 워싱턴이 돌아가는 방식이 그렇다. 방산업체의 힘에 끌려간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의 어떤 개인적 의견이 그들의 대통령 후보이자 지금 대통령 당선 가능성도 바이든보다 높아 보이는 그의 지적도 사실은 넘어설 수 있는 그 정도로 지금 워싱턴 정가에는 많이 타락돼 있다. 방산업체와 결속력이 상당히 세다. 눈치를 봤지만 결과적으로는 그쪽 편을 들었다. 예, 트럼프니가 대통령이 돼서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은 국내 방산업체를 살리고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미국의 안보에 관련된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미국 대중이 우크라이나 전을 보는 시선이 이걸 도와준다고 했을 때 아무리 미국이 하는 대리 전쟁이지만 미국의 대중들의 인식 속에는 그게 푸틴이 악마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미디어의 작품이죠. 자, 결과적으로 방산업체한테도 좋은 일이 되고 자기들의 지원자죠. 정치권의 강력한 지원자죠. 그리고 국민들도 이것이 우크라이나 어린 양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들의 출연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선거에 유리하다. 다. 실질적인 지지자들한테 도움받고 표에서도 도움받고 일거양득이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했고 그것은 양당 체제를 무너뜨린다. 공화당 의원까지 거기에 포섭된다.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이번에 느낄 수가 있어요. 트럼프의 부담감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의 로비력을 가지고 있다. 방산업체들이 이렇게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자, 트럼프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이제 하나 언급을 드리면 국내 언론에도 소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가 이제 재판을 받는데 뉴욕에서 재판장 앞에서 누가 분신 사망을 했어요. 자, 이 사람이 왼쪽 인상에 분신을 한 사람이고 이름이 이제 플로리다에서 왔고 이름이 맥스 아자렐로라는 사람인데 이걸 그가 들고 있었던 이게 오른쪽에 그가 들고 있는 피켓입니다. 이게 이제 분신하기 전에. 그 내용을 보시면은 미국이 아주 소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시선을 우리가 볼수 있고 또 미국의 정치가 그 어떻게 보면 생동감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가 그의 문구에 들어 있습니다. 일본의 자민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당 독재식으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게 스스로 계속 깨끗해질 수 있다고 믿으면 일본 사람들은 신의 민족입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서 수많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독재 시절에 방향을 잡아서 정부가 주도해서 일정 부분 성과를 내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게 영속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가 섞여서 아이디어를 내고 최선을 다해야지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극복해서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넘어왔죠. 그걸 위기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위기가 없이는
다음 단계로 나가지를 못해요. 물론 거기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독재 시절에 정부 주도의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존감 이런 거잖아요. 자, 미국은 두당 체제지만 두당 체제가 싹그 서로의 당이 비슷해지면서 요번에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지원법안 통과한 거. 예. 빛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국민들한테 아웅하면 된다.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나한테 돈 갖다 주는 녀석은 똑같다. 옛날에 우리 재벌들이 예를 들어서 여당에도 쓰고 야당에도 돈 주고 하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 단계로 하락하고 있다. 그가 지적하는 부분도 그런 거예요. 트럼프가 바이든하고 짜고 있다. 한 팀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뒤엎으려고 한다. 미국을. 자, 이거는 이 사람은 되게 점잖게 썼어요.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렸죠. 공화당과 미국의 공화당과 미국의 민주당은 차이가 5%밖에 안 된다. 95%는 같다. 이놈이 되나 저놈이 되나 상관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자꾸 떨어진다. 왜? 바뀔 희망이 없으니까. 정치라는 것은 국민의 민의를 반영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새로운 방향으로 계속 스스로 혁신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양당 간의 선명성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몇몇 이슈에서만 그렇지, 실제로는 똑같다. 이놈이 하나, 저놈이 하나. 그래서 어떤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계속 번져나가죠. 거기다가 패권국으로서는 어느 정도 안락함. 나는 달러를 찍어내면 되니까. 외국에서 싸게 사올 수 있으니까. 나는 항상 빚을 낼수 있으니까. 그 빚은 안 갚아도 되는 빚이니까. 예. 그러면서 일반 대중들의 수준은 펑퍼짐하게 이래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물했던 기름처럼 된이두 정치 세력이 갖고 노는 거죠. 그걸 지적한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쇠약해지는 거죠. 지금 바꾸려고 그래도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지하철 하나 건설하려고 그래도 돈이 뭐 우리나라 대비 여러 배 들고 기간도 여러 배더 걸리고 결국 못 하잖아요. 고속철 제대로 못 놓고 있잖아요, 지금. 낙후된 사회적 인프라를 못 고치고 있잖아요. 그거는 굳이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교육제도, 학교 문제, 법 문제, 총기 문제, 온갖 많은 문제가 있어요. 예. 자, 그런 면에서 이미 미국은 최상국의 패권국이긴 하지만 최고로 세련된 나라, 최고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숙된 나라의 지위에서는 물러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고요. 자,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분신에 앞서서 뿌린 문건인데, 여기 보면 저 얘의 내용이 보면은 하나 보이는데, 이 1981년에 빌 케이시라는 CIA 국장이 한 이야기를 제목으로 뽑아놨습니다. 그만큼 상징적이기 때문에 뽑아놨겠죠. 예. 여기 내용을 제가 스트로크 번역을 해보자면은, 미국의 대중이 자기들이 믿는 것이 전부 다 거짓이 되길, 미국의 대중이 믿는 모든 것들이 거짓으로 만들 수 있다 하면, 그것은 우리의 선거 캠페인이 상당히 가짜뉴스를 이용한 선거 캠페인이 완전히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이 말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계속 잘못된 정보를 미국의 대중한테 주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게 81년도 이야기예요.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그런 걸 깨지 않고서 그 틀에 갇혀서 우리한테 주어진 가짜 정보, 이 디스인포메이션으로 되어 있네요. 그거에 의해서 재단돼서 남을 판단하는 거죠. 선악의 구도를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저건 죽일 놈, 나 살릴 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무너지는 부분이 좀 있죠. 우크라이나 전이 살짝 그렇고 가자 전쟁 같은 건 많이 무너졌죠. 이스라엘의 위상이. 뭐 이스라엘은 기독교의 원류잖아요. 본진이잖아요. 거기는 항상 대접받았죠. 예. 그렇지만 거기가 지금 악의 화신으로 색깔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유럽에서는 이런 이제 정치가들이 이런 비판이 나오죠. 우리가 레토릭 전쟁에서 너무 잘못하고 있다. 즉 이런 디스인포메이션, 가짜뉴스 전쟁에서 우리가 밀리고 있다. 왜? 실상이 드러나니까. 저는 그것이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본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가짜뉴스로 해서 결국은 위에서 빨대를 꽂고, 원하는 대로 다 끌고 가려는 세력이 있다. 그건 아주 옛날부터 진행됐던 방식이다. 예.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뭐 재판을 하고, 뭐, 그걸로 몰리고 있지만 사실은 트럼프와 바이든은 한 팀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여러분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번 총선에서 봤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여당과 야당이 실전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현실에 뿌리를 강하게 둔 상태에서 이렇게 선명성이 대비돼서 국민이 고를 수 있는 그것을 그 대비를 잘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실제 뭔가를 해야만 득표가 되는 덜 속는 우리도 많이 속고 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우리의 수준은 상당히 훌륭하다. 우리 정치의 수준은 지형은 제가 유럽 제국들의 상황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일본의 상황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입니다. 미국의 상황 이걸 통해서 확인되지 않습니까? 예, 가까이서 우리가 볼수 있는 나라니까. 그 양당 체제 사실은 하나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양당 체제인데 자민당화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만 바꿔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뭐 감옥 보내고 이런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돈을 미국의 내부에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결국은 저렇게 빼먹잖아요. 그것도 다 빚을 내서. 예, 자 그런 내용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면은 이 돈을 태우면 추가로 한 80조 원의 돈이 더 들어가게 되면은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나? 예, 우크라이나가 진짜 선의 편에서 있는 진짜 어린 양이라는 걸다 동의하더라도 그럼 이 돈을 지금 주면 현실적으로 이길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저는 부정적이라고 보거든요. 단지 이것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미국은 시간을 벌수 있을 따름이에요. 지는 거는 편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바이든이 여기서 돈을 태우기로 한 것은 아까 뭐 정치적인 양당 체계에서 어떤 로비스들의 방산업체들의 로비력. 그게 이제 미국의 사실 패턴이었잖아요. 예, 그런 거 이미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선거 전략 면에서 보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패배를 공식화하지 않는다. 마지막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인다. 선거 때까지. 지금 이동님이 선거 때까지 계속 어떤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예. 거기서 맞서 싸우는 정의의 사도의 입장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이 선거에 유리하게 작동한다. 이런 결론이 내렸다고 봅니다. 당연히 바이든과 그 행정부의 수뇌부들은 이 전쟁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돈을 넣어서 이 전쟁을 불길이 안 꺼지게 일단은 지켜야 된다. 그게 내 선거에 유리하다. 자, 그러면 공화당이 반대를 해야 되는데 방산업체가 그것은 만져준다 이렇게. 결국 이런 결론을 이끌어냈다. 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로버트 삭스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름을 처음 듣는데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이 이번에 이제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미국 국회의원들이 막 민주당 쪽인 것 같은데 국회에서 이렇게 우크라이나 국기도 흔들고 뭐 이랬나 봐요. 자,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X에다가 코멘트를 올렸어요. 그것을 러시아 스푸트니크에서 실어날랐는데 그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먼저 이 사람에 대해 소개를 해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인데 엔젤 투자자 투자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는 뭐 웬만한 사람이 다알 만한 회사에 투자를 했더라고요 초기에. 예. 자, 그래서 안목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 같아요. 이 회사들을 그가 투자한 회사들을 보면은 페이스북도 있고 우버, 스페이스X, 그다음 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그다음 에어비앤비.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분들이 이 회사를 다 알거나 대부분을 알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 이제 세계를 흐름을 보는 안목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죠. 이 사람이 뭐라는 얘기를 했느냐. 제가 위에 정리했습니다. 예. 이런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패하는 것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죠? 예. 자, 돈은 찍어낼 수 있지만, 자, 다 빌리는 돈이죠. 포탄 미사일은 그렇지는 못하다. 병사도 찍어낼 수도 없지. 예, 그쵸. 예. 지금 포탄의 생산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확 늘어나는 부분은 사실은 없어요.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종합적인 전력을 구축해서 러시아에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기는 이미 건너갔어요. 물 건너갔어요. 예, 몇 가지 상징적인 무기 체계만 보내서 그 비싼 돈 주고 방산업체한테 사는 거잖아요. 이번에 법안 통과된 그런 돈 가지고. 자, 그래서 수명만 늘린다.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은 계산대로 정확히 이야기한 거예요. 그 돈을 딴데 써야지. 이 바보 같은 짓이네. 이거죠.
우선 바이든의 생각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돈을 더 태워서 푸틴이라는 악마에 저항하는 미국의 모습을 보이자. 서방권에 우리가 우뚝 서 있다. 대표주자로서 막아선다. 우리가 힘들더라도. 그게 미국 대중한테 통하고 그게 득표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산업체도 좋아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들도 좋아한다. 자기들한테도 콩고물이 떨어지니까 안할 이유가 없다. 망가진 것은 미국 경제다. 그렇지만 그것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니다.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대선에서 재선하는 것이다. 이러면 결론 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선거까지는 우크라이나 긴장을 유지할 것이다. 예. 이게 이긴다는 생각 안할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는 모색을 하겠죠. 모색을 하겠지만, 이긴다는 생각 안 하지만, 긴장은 계속 유지를 할 것이다. 그게 선거에 유리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빅토리아 눌란드고 네오콘의 대표 주자였는데, 얘가 물러났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외교 전략을 구축하는 세력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CIA 쪽으로 옮겨간 것 같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네오콘과 방산업체가 같은 몸이었지만, 지금은 네오콘과 방산업체가 어떻게 보면 분리됐다. 정책은 새로운 정책을 취해요. 네. 대중국 전쟁, 정책 같은 거, 그리고 가자 전쟁을, 만지는 방법, 그리고 한반도를 처리하는 방법 등에서는 네오콘이 1선에서 물러났어요. 최전선에서. 그렇지만 방산업체는 공통분모다. 미국의 소중하다. 거기까지 잘라버리면 안 된다. 이 업체들이 엄청나게 위기감을 느꼈겠죠. 네오콘이 최전방에서 물러났으니까. 자, 그거는 바이든 선거에서 아주 안 좋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예, 그래서 네오콘만 발라내고 방산업체는 안았다. 그래서 지난 몇 개월 동안 밀당을 한 것이 그런 내용, 결과적으로 그 내용이다. 방산업체만 안아주고 네오콘은 잘라냈다. 이 정도 타협을 해야 된다라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전과 가자전쟁을 보는 미국 대중의 시각입니다. 예. 우크라이나전쟁은 자유의 전쟁이에요. 자, 미국 대중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전은 미국의 대리전쟁이다. 프락시전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득표율에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안 됩니다. 예. 가자전쟁은 다르죠. 가자전쟁은 실상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우크라이나전은 실상이 안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변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안돼 있어요. 이 언론의 패턴들을 그냥 미디어 패턴을 그냥 밀고 가면은, 우크라이나전은 미국이 가서 구해줘야 되는 전쟁이고, 푸틴은 악마고, 지금 이런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보셔도 한번 그럴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만큼은 아니겠지만, 우크라이나전과 가자전쟁에 대해서. 아마 비슷한 분포를 가질 거라고 봅니다. 예. 우크라이나전은 러시아의 악마적인 침략 전쟁이고, 가자전쟁은 아니죠. 가자전쟁은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네타냐후가 주범으로 몰리고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 선거에서 이두 가지 전쟁은 지금 계속 미국이 개입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전을 쳐올리고 가자전쟁을 눌러야 될 거잖아요. 그게 선거에서 유리한 겁니다. 예. 자, 최근에 기시다가 감히 발언했던 US 스틸을 사겠다는 건도 거기가 핵심 경쟁주기 때문에 바이든이 탁 잘랐죠. 국빈으로 초대해놓고 기시다가 감히 말한 그 부분을 어렵게 말한 부분을 잘랐어요. 그리고 중국 철강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뭐 다섯 배, 몇배 올리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죠. 그거 다뭐 중국을 견제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다 US 스틸하고 상관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 지역에 표를 따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제대로 한번 붙고 있고 엄청나게 구체적인 전략 전술이에요, 그거는. 똑같죠. 우크라이나는 키우고 거기 뭐 우리 돈 130조 더 빚내는 거는 우리 지금 빚이 얼마인데 괜찮다. 이런 걸로 밀어붙이는 거고. 가자전쟁은 빠져나올 가능성이 많겠죠. 지금 몸조심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이 민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 그런 게 지금 이번 가자전쟁을 겪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봐요. 왜 그것이 세상의 변화를 초래하는 동력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게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별개 각개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바이든 캠프는. 그래서 여기서 유리하냐 불리하냐, 유리하냐 불리하냐, 유리한 거는 더 태우고 불리한 건안 하는 거죠. 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이기려고. 그리고 주별로서 그는 주별로 대의원을 몽땅 가져오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주별로 계산을 하겠죠. 그 다음 이것과 별개로 우리 북미 관계 계산 생각해 봅시다. 예, 이 바이든의 선거가 11월 달인데 북미 관계 계산을 한다. 자, 우크라이나전을 더 연장을 시킨다면은 러시아가 열받아 하겠죠. 당연히. 예. 근데 푸틴은 그런 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푸틴이 방북을 할 거예요. 더 이상 북한은 고립된 나라가 아닙니다. 그죠?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긴장관계가 올라오니까 러시아가 무기를 팔고 있어요. 이란에 핵심 무기들을. 몇년전 같으면 주위 눈치 보느라고 절대 할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지금 하잖아요. 자, 북한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푸틴이 오긴 올 거잖아요. 그리고 군사 협력 부분 이야기했고 경제 제재 조치를 허물어 버렸죠. 북한에 대해서. 자, 북한 혼자가 아니에요. 몸값이 올라가니까 시진핑도 김정은을 보겠다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북한을 고립시킨다고 했을 때는 그거거든요. 우리가 때린다. 그게 미국의 전략이에요. 내가 때리더라도 주위에서 아무도 못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딱된 다음 때려야 돼요. 거기다가 북한 핵까지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근데 그 고립이 해소되는 분위기가 좀 강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 말은 미국이 때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리면 세계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고, 이제는 푸틴이 발을 확 담그고 경쟁적으로 중국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남한이나 미국이 북한을 치게 되면은 북한과 전쟁을 하게 되면 그것 또한 3차 세계대전으로 갈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별개예요. 우크라이나전하고는. 그죠? 칠수 없는 입장이에요. 자, 우크라이나전을 키우고 가자 전쟁을 빼잖아요? 그러면 북미 관계 개선은 하는 게 유리할까요? 안 하는 게 유리할까요? 바이든의 선거에. 지금 분위기는 붙어 있거든요. 이게 유리하면 할 거예요. 왜? 지난 몇 년간 계속 하려고 했었으니까. 자기가 안 하더라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가 갈 거예요. 자, 여기서 바이든이 딸수 있는 점수는 뭐냐? 일단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외교의 힘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계속하고 외교의 힘으로 북한을 굴복시켜서 북한하고 수교를 하면서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한다. 새로운 미래의 희망의 정치를 처음으로 시현한다. 여태까지 적이었던 친구를 말로써 설득해서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든다. 전 세계 축하를 받는다. 그래서 거기를 세계의 경제 투자지로 바꾸겠다. 요런 그림이 그려지면은 득점이거든요. 예, 다루기에 따라서 큰 득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이 되니까. 지금 최근에 타이완이나 남중국해에서 날선 발언 안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 여기 빅토리아 눌란드 나가고 나서. 예. 자, 거기에 정점에 있는 것이 한반도고, 북한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대만도 중국이 건드리기 되게 어려워질 거예요. 예, 왜? 그 라인으로 벽이 형성되는 거니까 필리핀까지 중국은 되게 힘들어지는 포인트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대중한테 어필할 수 있게 처리를 해야 된다. 그거야 뭐 그들의 전략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게 그렇게 일을 종전선언을 하고 그렇게 일을 벌이는 게 바이든의 득표에 유리할까 불리할까? 지금 선거는 불리하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푸틴과 손을 잡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되면 자 우크라이나에서 푸틴과 푸틴의 성질을 긁은 거하고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양동으로 가는 거예요. 예. 자, 그저는 그런 뭐 생각을 일단까지 지금 나온 진행된 사안들을 봤을 때는 바이든의 어떤 선거 전략이라는 부분이 보인다. 예. 그래서 북미 관계 개선이 필요하냐, 아니면 여기서 계속 긴장을 고조하는 게 유리하냐. 근데 표는 한 표가 아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이나 득점이 되는 쪽으로, 표가 되는 쪽으로 몰아가야 된다. 지금처럼 뭐 북한을 쳐가지고 무슨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미 국민의 관심을 모으는 그건 아니 안 되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돈을 쏟아 부었는데 북한에서 또 전쟁을 벌인다? 핵폭탄 맞을 각오까지 하면서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후티에도 본인들이 군대를 못 보내요. 그러면 수석거려가지고 뭐 남북간의 전쟁을 일으키게 한다. 그것도 전혀 득점이 안 돼요. 그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면 이게 평화로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뭔가를 해서 뭔가를 하나 해소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의 핵 문제, 새로운 경제 투자처. 왜 지금 중국하고 경제 제재를 많이 하기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미국의 하이텍 기업들이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힘든 기업들 많을 거예요. 미국의 제재 조치에 따라가느라고 러시아에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어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완성될 수 있어요. 자, 그것을 바이든이 잘 포장만 하면 돼요. 이거는 유리하죠, 선거에. 예. 일단 이런 그림으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